돌아가면서 가보자. 15, 그래. 나는 딱 가, 오는 감이 있어. 일단은 그럼 다 같이 적어보죠. 어. 내가 내 기억으로는 65세는 거의 확실하거든. 나도 65세 맞는 것 같아. 어. 해봐, 형돈이부터 한 바퀴 돌아가보자. 15에서 65. 15, 65, 너? 준호는? 16에서 65. 16에서 65? 응. 저는 18에서 61. 18에서 61? 네. 난 16에서 67. 그렇게 많어? 19에서 64. 19에서 64? 네. 한번. 18에서 65. 18에서 65. 다 다르네. 자, 정답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 정답은 정답은 18세에서 65세 정답입니다. 오! 오! 나 뭐야? 나 뭐야? 나 맞추신 거야, 맞추신 거야. 그냥 찍어도 되는 거지? 찍은 거야. 왜 다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맨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진짜? 어쩌다가. 네, 그래도 다 청년이야. 네, 네. 65세야? 다 청년이라니까. 우리 다 청년이야. 유엔의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에 따르면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뭐 옛날에는 40대 중반 제 나이 때 그러면 중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뭐야, 나 청년이 20년이나 남았어? 뭔 소리 하는 거지? 청년이라고 얘기해. 청년이 한 20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청년이. 야, 노후면은 아직 멀었어. 아직도 청년이 20년이나 남았다고? 81세니까 멀었어 노후도. 아, 야, 멀었어. 중년까지도 팔팔하거든. 바싹 일해야 돼. 바싹 일해야 돼. 80세까지도 팔팔한 거야. 아니 이렇게 20살 때부터 지금 20몇 년을 일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중년입니다. 나이 80인데 뭐 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이게 청년 단체야. 그러네. 다 청년이니까 청년 모임이네. 근데 걔네는 좀 젊어지는 느낌도 있다. 좋다. 누가 저보고 중년 중년 그러면 그러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왜? 유엔에서 유엔에서 그렇죠. 유엔이라고. 예. 지금 톰 너무 유엔이 정해줬어. 유엔이 정해준 거야.